안녕하세요. 배우 엄선영입니다. 제가 준비한 연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걸 자책하고 후회하는 연기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 와서 직장 잡고 적응하느라 1년 넘게 집에를 못 왔어. 한 번씩 엄마 아빠 전화 오면 빨리 끊기 바빴고, 가끔씩 일 얘기 물어보시면 그게 왜 그렇게 짜증이 났나 몰라. 항상 몰라, 나중에, 다음에 그냥 그렇게 끊기 바빴어. 지 아버지 아픈 줄도 모르고 얼마나 궁금하셨을까?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, 감기는 안 걸렸는지, 회사 사람들이 잘해주는지,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. 저 궁금한 거 태산같이 많으셨을 텐데. 그땐 그게 왜 그렇게 귀찮고 싫었나 몰라. 근데 우리 아빠 가기 전날 나한테 뭐라는 줄 아냐? 코에 호수는 꽂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씩씩거리면서 나보고 가래. 얼른 가서 일하래. 자기 괜찮다고 얼른 가서 일하래. 나 회사 잘릴까 봐. 진짜 너무하지 않냐?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넘치는 흥과 한의 소유자, 흥한 배우 엄선영입니다. 저는요, 연극, 뮤지컬, 오페라 같은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이 매체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캐릭터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흥과 한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앞으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